쫄깃한 식감, 풍부한 육즙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니어서! 그 정체가 궁금하시죠? 정답은 100%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 고기인데요. 식물성 단백질로 육류를 대신하는 대체육, 가짜 고기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은 미국에서 고기 없는 와퍼를 출시했는데요. 고기가 한 점도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패티로 만든 채식버거입니다. 맛없지 않냐고요? 놀라운 건 체인점주,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가짜 고기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That's impossible. It tasted just like a Whopper. Tastes like a Whopper. Tastes like a Whopper. Tastes like a beef burger. 요즘 대체육 제품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비슷했던 과거와 달리 맛과 식감, 풍미 면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 미국에서 대체육 가공 회사 비욘드 미트가 상장 첫날 160% 이상 주가가 폭등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빌 게이츠와 돈 톰슨 전 맥도날드 CEO들이 초기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가치를 높였습니다. 세계의 큰 손들은 왜 가짜 고기에 투자했을까요? 빌 게이츠는 가축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지와 물이 필요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비효율적인 축산 시스템과 환경 파괴는 식물성 대체 단백질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대체 육류 시장 규모는 4년 후인 2023년까지 22% 성장해서 22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 가짜 고기 열풍에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동물 복지 관련 인식도 바뀌었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만큼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적고요. 섬유질은 더 많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다 보니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고기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유럽의회는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같은 고기와 관련된 명칭을 대체육인 가짜 고기 식품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어요. 이 법안대로라면 돼지 버거, 돼지 스테이크 같은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미국 축산협회는 아예 고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는 가짜 고기를 고기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축산업계의 이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업들은 가짜 고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고기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선택하실 건가요?